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던 인터넷 방송인이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게임과 먹방,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며 인기를 끌던 유튜버 제이 씨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로 고통스러워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영상 하나 농촌에 올렸는데 댓글이 막 600개, 1000개 이렇게 찍혔어요. 페미니스트 좋아 된다. 소위 말하는 레카?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것,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슈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유튜버 제이씨에 대한 논란만을 짜짓게 만든 그들의 영상이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실은 논란거리가 많았는데요. 일베와 메가를 한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저 욕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라고 하죠. 아까는 심하게 욕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나 욕하는 건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적당히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허락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유튜버의 타깃이 된 유튜버 제이씨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은 뭘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73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이슈 유튜버 성재준 씨. 그가 주로 다루는 이슈 분야는 정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좀 화제가 있는가를 보려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참고를 하죠.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 이슈가 뭔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뭔가를 좀 봐보고,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좀 하고.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의 하루 평균 조회수는 약 20만 회라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보면은 월에 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면은 2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2-3천 정도. 조회수가 적지 않다 보니 짧은 제작 시간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뭔가 수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놀랐었고요. 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물적인 게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는 뭐 아예 그런 게 이제 존재하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이나 되게 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사이버 레카들은 정말 단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까? 우린 신분을 감춘 채 이슈 유튜버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뒤 두 곳의 업체에서 유튜버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채널 성격에 따라서 또 전략이 좀 달라요. 정보성이냐 아니면 이제 진짜 막 이상한 어그로 막 끄느냐. 레카는 예를 들면 뭐 젠더 이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동질감을 형성하는 게 레카의 본질이고 대중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젠더 문제 등 편가르기가 쉬운 갈등 이슈를 부추겨 혐오를 조장하는 게 사이버 레카들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여경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입니다. 여경은 만병에 비해서 필요가 없다. 왜냐, 범죄자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페미가 빠르고 크게 퍼진 곳이 한국이죠. 그러니까 이 유행을 빨리 죽여야 된다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며 한쪽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편견과 혐오를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싸우지 못하죠. 여기가 토론의 장이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에서 또 이게 포화가 오거든요. 그게 다 뭐다? 돈이다. 사람들의 마음속 어두운 곳에 갖고 있는 혐오의 감정을 건드리고 끄집어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사이버 레카드. 개인적으로 저는 고 김인혁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올 초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알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걱정스러웠고 그 며칠 사이에서도 또 받는 악플들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홍석천 씨와 친분이 있었던 배구 선수 고 김인혁 씨. 사이버 레카들은 김인혁 선수를 대상으로 화장 논란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들은 아직 어린 선수에겐 몹시도 가혹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이별에 그리운 마음을 담아 애도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던 그날, 홍석전 씨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공격을 했던 분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본인들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누군가의 뭐 법적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벌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작가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하며 여러 젠더 이슈에서 소신을 밝혀온 곽정은 씨.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향을 가진 이슈 유튜버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댓글 정도가 댓글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람들이 봐야 되는 어떤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제 그게 입체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소리와 영상과 내 사진들과 댓글까지 몇백 개, 몇천 개가 달리고 내가 거기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영상 보세요 크크크 하면서 내가 또 DM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짜여진 악의 향연이 되는 거죠. 무시하려 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예고도 없이 쏟아진다는 SNS 메시지들. 그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개인적 이야기마저 이슈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깨진 거 아니냐고. 그냥 뭐든지 다 사회 탓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대표적으로 페미들. 내가 취업을 못한 것도 회사들의 성차별. 내가 승진을 못하는 것도 유리천장. 유튜버 제이씨의 죽음으로 비난을 받았던 유튜버 B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곽정은 씨도 언급했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B씨가 올린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30만 회. 6천여 개에 달하는 댓글에선 그녀에 대한 조롱과 비난, 인신공격이 가득했습니다. 이 맥락에서의 혐오는 사실상 배제인 거죠. 너는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메시지들이 이러한 악플과 조롱 속에 이제 끼어서 그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들 중 누가 이런 배제의 말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낙인이 찍힌 채로 고립돼 사회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버 레카들이 조장하는 혐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되게 그냥 보통의 보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 뭐 이런 더러운 콘텐츠가 있어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이것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그냥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냥 혐오가 보편의 정서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레카의 공격 대상은 점점 다양해졌고 이제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녁에 지인한테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영상 올라온 지 6시간만. 연구하던 여성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실린 기사 때문에 연구자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이들의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활동들까지 다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전에 썼던 SNS 게시물에 악플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타고 가서 얘네가 어떤 애랑 협업을 했었는데 여기도 팸이다 이러면서 그 채널에 가서 또 같은 결의 댓글을 남기고. 영상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연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까지도 쏟아졌다는 악성 댓글들. 눈물이 당연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근데 와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무슨 권리로 욕먹을 행동이라고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사이버레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를 욕하고 있잖아요. 어떤 커뮤니티에. 그러면 가서 이 욕하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속 시원한 영상을 뿌려주고 나한테 조회수를 안겨줄 사람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혐오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 그것이 사이버레카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장 충실하게 잘 해왔던 게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튜버 제이씨가 남성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이슈 유튜버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논란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트위치 BJ? 이건 뭐 BJ야, 스트리머야, 크리에이터야, 굉장히 저쪽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저렇게 이쁜 사람도 저런 걸 하고 있다. 아니겠죠?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닐 거야. 믿습니다. 남성을 혐오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단순 실수였다는 제이씨의 해명에도 이슈 유튜버 B씨는 그녀를 겨냥한 영상을 재차 만들어 올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남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를 증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리의 증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쉽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데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남을 혐오화시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논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의혹이 점점 커져가던 그때 제이씨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이 정리했다는 제이씨 관련 논란은 더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악성 댓글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진짜 이건 내가 소신 발언을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댓글 하나하나씩 쓰는 정도예요. 애초에 불순적인 의도로 실수였지만 그래도 사과를 안 했던 약간 좀 뻔뻔하고 뻔뻔한? 근데 이분님이 사과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긴 하셨거든요. 아 네네. 얘가 사과를 했나 안 했나 궁금해서 찾아보진 않았어요. 실수를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아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겼다는 그는 애초부터 그녀의 해명과 사과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다 악플을 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 그 논란은 어떻게 접했었어요? 라는 유튜버라고 당시 이슈 유튜버 B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을 썼다는 그는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다시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그런 댓글을 단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 보면 비난인 거죠. 지금은 지웠습니다. 언제 지웠어요? 연락받고 나서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창피해서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행동이 후회된다고 인정한 남자. 그때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 유튜버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거거든요.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는 공감은 그 집단 전체를 미치게 만든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녀사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듯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과 그것을 쉽게 따르게 되는 동조 현상은 벼랑 끝 피해자들에게 독이 묻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유튜버 제이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월 5일 그녀를 다룬 영상을 4차례 제작했던 이슈 유튜버 B씨는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는 그가 뱉어낸 말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일까? 유튜버 B씨는 자신이 한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한낱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진행하는 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빌미로 공격당했던 연구자들. 피해자들은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과 악플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개인정보 침해도 비해당이고 그리고 명예훼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된 기사에 대한 비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즉시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유튜브 측.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욕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영상을 내려주세요. 이거를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 굉장히 장벽이 높고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그걸 모른 채로 유튜버를 즐기고 있었구나 내가. 두 연구자는 현재 해당 이슈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해봤자 뭐 30만 원 벌금 이 정도 나올 건데 그때 그 기간까지 당신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그 고통과 시간이. 사이버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지나가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한 대 맞는 게 법적으로 더 크게 걸 수 있다. 그때 좌절감을 느꼈죠. 이거는 문제가 너무 있다. 전문가는 사이버 레카들의 채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유튜버 측도 이른바 혐오 장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튜브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괴롭힘, 증오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워낙 정말 뭐 엄청난 바다잖아요. 과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유튜브가 그렇게 괴롭힘이나 혐오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모니터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그야말로 정의롭게 구현되게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튜버와 유튜브에 갈 적절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게시자가 올린 공격적인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법률을 만든 거죠.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과 비슷한 법이 국내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포털 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지만 규제 대상 정보를 명백히 정의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이어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영국과 호주의 법안을 참고로 한 온라인 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시자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건데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죠. 업계에는 자유로 생각하겠지만 자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가 뭐 그거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입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비난과 혐오가 일상에 스며들어 갈등을 낳고 한 개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 과연 혐오와 비난을 파는 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므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낙담하고 공포만 느끼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전까지 죽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